아니야, 얘들아, 나 오늘은 성형책을 읽어볼게요. 아들 차니까요. 찾아볼게요. 나태로 부르신 예수님 있고, 요한 보이는 거 있고, 두 가지죠. 귀신 들린 사람, 또 여기 갖고, 미국이도 갖고, 애들의 식판고. 엄마 대신 계속 있고, 여기 그 차례. 경종과 다툼이 영서에 발생. 우리가 중에 누구 최고일까? 그게 장어의 베드로지. 무슨 소리야? 요한이야. 어머서 들어갈까? 말다툼이 있던데 무슨 일 때문이냐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잘 들었구나. 침대에서 잠든 좀 요하나 저거 읽고 있는 어린이 댁으로 데려오라요. 여기 또 읽었잖아요. 여기 볼까? 여기다. 착한 사람 말이야. 사람이 유피유. 에딘는 유대당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. 저희 예수는 자라가 못할까 따라오는 지구를 헤드에 받았지. 이 양반 울사예요. 율법사가 깨울었어요. 선생님, 제가 어떤 걸 해야 영원히 죽게 않겠습니까?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? 내 마음이 닿아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내 이웃과 내 몸을 같이 사랑하고 했습니다. 내 대답이 옳다 그랬다면 하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아니 할 것이다. 그러면 제 이름은 누구니까 어떤 사람을 혼자 예루살렘 여리고로 여행을 가고 있었다. 근데 갑자기 나타나 그 사람들에게 옷을 벗기도록 모든 것을 빼앗겼다. A1, A2. 우와, 나 좋네. 묵장 그 사람은 길가에서 쓰러져 온몸에 피가 나며 죽어가고 있었어. 그때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았으니 못본
기억하면서 가보았다. 또 다음 되고 예상이 나리. 또와 들렸고. 사탕에 오던 요 잠시 후 곳에는 유품을 가득 치는 내비 사람을 또그 길을 그냥 그들 보았지만 거의 역시 지각하 버렸다. 4 다음에 5고 5 다음에 6이라니까 4 살짝 놀랐고. 대모한 사마리아 사는 역시 그 기생이 나갔다. 그의 발견했다.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대대로 원수 사니까 경 반을 맞지 마자. 그 다음엔 누가 지나갈까? 한국 사람? 중국 사람?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가까이 가서 창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잘 싸매 주었어. 지쳤죠. 어쩌면 일된 병이 당하셔서요. 임종국. 저 사마리아 사람? 그리고 그 사람은 낙인 세워 주막으로 내려갔어. 고맙다고. 창조주의 힘나니 아무래도 내가 밤새 치료 잘 해줘야겠어. 이틀 내 사람들은 조막 주인의 돈을 건들며 돈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테니 길을 들을 테니깐 잘좀 도와주시오. 알겠소. 몇몇 말소 다녀오쇼. 인정 또 굿. 가서 도도히 이 같이 해라. 내남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. 또 읽어줄게요. 마르다가 말이야.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계속 예수님의 배대로 가셨어. 예수님도 마르다라는 여자 초대생 그녀의 집에 가셨어요. 난 마르다, 쟤는 내 동생 마리아. 마리아야, 예수님의 모사 왔다. 꼭내 집에 온 느낌인걸? 엄마, 예수님 어서 오세요. 어서 말씀해 주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그래, 고맙다. 잠시야 보아는 해야 하지. 과일 크기, 떡 만들기, 포도주.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은 것 같고 힘을 내 바쁘다 바빠. 안내오는 말 아주 멋있고 추억에 남는 로 만들고 말해야지. 그리고 말해야는 예수님들 팔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울였어. 그닥그닥. 그런 동생님 모습보다 못한 마르다는 화가 났어. 저랑 얌전 언니가 이렇게 바빠 죽는 시간인데 도와주실 그 꿈이 아닌가?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왔어요. 예수님 대종당이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고 목표만 있게 내버려두세요. 저좀 도와주라고요. 하시지 않는 거예요? 언니 마르다야.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. 그러나 꼭 필요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.
마리아 말씀을 꼭 이루어 그쪽에 타겠으나 아무도 그 앞에 있지 못할 것이다. 마리아와 같이 하려고라. 어머, 마리아 언니 말씀을 보자 하기죠. 예수님의 말씀에 짓풀었던 마르다 얼굴이 하얗게 밝았어요. 아, 그래, 예수님 위에 있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잘 아는 게 중요해. 마르다는 즉시 마리아 집에 앉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기었어요. 시험에 늦지 않게 깨 있도록 기도하라. 네, 예수님. 피가 되고 사용하 되는 귀한 말씀. 오늘은 이거 이만큼만 읽어줄게요. 오늘은 풍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